흥미진진한 스포츠 세계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소식은 축구계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관한 것입니다. 정문규 회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과정이 벤투 프로세스를 따랐으며 자신의 일방적 결정이 개입된 바 없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의혹도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축구협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관심의 중심이 되었는데요. 특히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재점화되었습니다. 클린스만은 카타르 월드컵 기간 중 정문규 회장과의 만남에서 던진 한마디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감독을 찾고 있나요? 필요하다면 연락 주세요. 이 농담 같은 말이 실제로 진실로 받아들여지면서 클린스만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국가대표팀의 지휘봉을 잡게 되었습니다. 축구협회는 당시 자신들의 사퇴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선수들을 희생양으로 사마가족 같은 팀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가 큰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는 축구협회의 계획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눈부신 전략이었지만,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들이었습니다. 영국의 유명신문 더서는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 사이의 불화에 대해 보도했고, 이에 축구협회는 이례적으로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축구협회의 행동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의혹들에 대해 침묵을 지키던 중 선수들 사이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빠르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는 마치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동료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결과 모든 논란의 중심은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로 옮겨갔고 이 사건은 일주일 동안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확장을 계속하는 동안 축구 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의 사임과 같은 문제들을 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인물들, 특히 정몽규 회장과 그의 팀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결국 클린스만 감독만이 문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이후 협회는 이 사건을 빨리 잊히게 하고자 새로운 임원들과 임시 감독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표팀과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 한번 인정한 이후, 협회는 더 이상의 언급을 피하며 사태의 진정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선수들을 방치한 채 논란이 자체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축구협회가 선수들을 적절히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선수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협회의 우선순위는 항상 선수들의 안녕과 경력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강인 선수의 행동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며 이는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빌미로 축구협회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 사이의 이슈가 대중의 관심을 크게 끌면서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은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가 공개적으로 화해를 선언하기까지 축구협회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선수의 화해는 사건이 일단락됨을 의미했고 이로 인해 대중의 관심이 다시 축구협회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축구협회는 아직 임시감독을 선임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를 위해 약 일주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의 예상치 못한 빠른 화해는 축구협회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고 축구협회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 내의 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들은 사실과 다르며 우리는 언제나 하나의 팀으로서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 노력해왔다. 고 말하며, 이는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메시지이자, 클린스만 감독 경질 당시의 축구협회의 행동, 특히 정문규 회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축구협회가 선수들의 의견과 감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축구협회의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선수들 사이의 화합과 팀워크는 축구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이를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것은 축구협회의 주요 책임 중 하나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의 공개적인 화해와 소통은 팀 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축구협회가 직면한 도전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문규 회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임시 대표팀 감독 선임 이후의 계획은 국내파와 해외파 경험 많은 선수들과 젊은 선수들 간의 분리를 해소하고 단일한 팀으로의 통합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대표팀 내에서의 분열이 사실임을 시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내부 분열의 존재가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선수들은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반박하며 축구협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수 선수 역시 팀내 불화에 대한 질문에 협회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옳다며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축구협회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축구협회가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한 것이 너무 서둘러 이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조기 사과가 협회가 직면한 임시 감독 선임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며 선수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축구 협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리더십과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선수들의 사과는 단순히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더큰 문제의 진정성 있는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다시 축구 협회의 이슈로 돌아가면서 협회는 이 기회를 통해 내부의 분열을 해소하고 모든 선수들을 하나의 단합된 팀으로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정문규 회장의 발언이 축구 대표팀 내의 분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상황에서 축구협회의 행동은 더욱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표팀 내의 국내파와 해외파, 연령대별 선수들 사이의 분열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인하며 이를 해결하고 통합된 하나의 팀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축구협회가 선수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의 공개적인 사과는 이런 갈등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었지만 축구협회의 행동은 이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축구협회의 다음 행동은 더욱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 도중 발생한 식당에서의 싸움 장면이 담긴 CCTV 공개를 두고 축구협회가 이를 해외 언론에 흘려 이슈를 확대하려 한다는 추측까지 나왔습니다. 이 CCTV가 공개될 경우, 이강인 선수의 사과 여부와 관계없이 그의 행동이 다시 한번 큰 비판의 대상이 될 것임은 명확합니다. 더 나아가 이 영상을 통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다른 선수들의 행동도 드러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축구협회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선수들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축구팬들은 축구협회가 이러한 상황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정문규 회장이 AFC 아시아 축구연맹 집행위원 선거에 출마한 상황에서 그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논란이 그의 선거 캠페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한두 명의 선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 한국 축구계의 신뢰와 이미지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여집니다. 정문규 회장이 AFC 아시아 축구연맹 집행위원에 당선되면 그는 자국축구협회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축구연맹회장직에서 내려오기 어렵다는 핑계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 일부 시민들은 현대 HDC 본사 앞으로 직접 나서 정몽규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상의 항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적인 행동으로 변화를 촉구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압력 속에서 정몽규 회장과 축구 협회 임원들이 어떤 대응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들은 과연 이 위기를 기회로 사마 대표팀 선수들을 방패 삼아 자신들의 위치를 보호하려 할까요? 아니면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직위에서 물러나 국민들 앞에 사과의 뜻을 전할까요? 이는 앞으로 지켜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세상의 다양한 반응과 소식을 전해드리는 채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